교우 관계에 자신 없는 학생에 대해 제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? 자신 없는 혼자 이럴 땐 이제 한 명만 좀 그런데 자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, 요거는 이 작품이 아니고 이 배경음악입니다. 어떻습니까, 노래? 네, 이건 이제 마찬가지인데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되는 이유. 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할 기회를 가령 과학선생님 있는 과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, 수학이면 수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아이는 인성검사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.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얘 혼자 놀아.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. 그런데 영어 숙제를 이제 니네들이 말해도 돼.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팝송 불러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. Thinking of You라는 팝송을. 그래서 안 되긴 뭐든지 다 되지.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어요. 그 저는 이걸 가지고 그 다른 학습 요런 학습지 배경음악으로 썼고 그러니까 오 애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무 개가 저렇게 노래를 잘해? 그렇게 됐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아마 뭐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뭐 자살하라 그래도 안 하지 왜 뭐가 짱짱해 뭐가 찼어 자존감이 찼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울감을 잡아먹는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소속감과 자존감만 있으면 이건 제가 제 평생 100%예요. 우울감 잡아먹어요. 사그리 잡아먹습니다. 여기 혼자 노는 아이,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 수행평가를 하도록 해주셔라.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은 소속감을 높이도록 1인 1역 같은 거 하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교과담임으로서 뭐 하셔야 돼? 수행평가를 강하게 해서 애들이 끼를 도전하시고 그럼